이번에는 양띠입니다. 대박나는 띠 맞죠? 맞습니다, 이분들. 양띠 중에서도 대박나는 띠 맞습니다. 정미생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일곱수 성주운도 따라오고. 자, 정미생, 일곱수. 크게 보면 문서운 너무 좋습니다. 문서운이 따를 때 뭐 재운 나쁠 거 있습니까? 재운도 당연히 좋아지는 시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런 거예요. 자, 이민년을 보세요. 크게 나쁘지는 않았지만 썩 그렇게 좋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뭔가 될듯 하는데 아씨 뭔가 좋다 말고 하셨던 일들, 이게 뭐야? 벌려놨던 일이 막 이렇게 해결이 안 된다거나 해결이 될듯 하면서도 결과가 잘 안 나온다거나 무슨 뭐 관청의 일이 이게 허가가 잘 안 나온다거나 매매가 될듯 하면서도 안 된다거나 뭐 요런 것들, 그동안에 벌려놓은 일들을 애태웠던 것들, 정리 안 된 것들이 개미년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면서 내가 이제 돈을 좀 걷어들이는 해예요. 혹시 어디에 투자를 하셔서 돈이 묶이셨나요? 내년에는 그러한 것들에서 또 소식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됐던 어떤 사업적인 거가 됐던 내가 투자한 거 조금 소식을 바라고 하는 데서 드디어 마무리 지어지고 결과 지어지는 그러한 해운이 될 수가 있어요. 인복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계시다 보니까 자녀로 인해서 가족이 늘어나는 해이기도 합니다. 손주가 들어오든지 며느리가 들어오든지 사위가 들어오든지 그렇게 자녀의 경사도 따라오시는 해고요. 그리고 문서운이 되게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매매 지어지는 문서운, 조금 요즘 경기가 안 좋죠. 그래서 내 욕심은 안 차실 거지만 내가 흥정만 잘 하신다면 얼마든지 내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문서운이고요. 또 취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원래 원칙대로라면 이분들은 기존에 벌려놓은 일들이 정리가 되면서 들어온 돈으로 다시 한번 재투자를 하면서 내가 크게 재운이 늘어가는 시기예요. 그런데 지금 잘 안 받쳐주네요. 어쨌든 각자의 상황에 맞게 고로한 운기를 잘 풀어가신다면 내년에 금전적으로 굉장히 내가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싶습니다. 정미생 분들 축하드립니다.